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은 죽은 것을 어떻게 살리는 것이다. 그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느냐? 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또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하게 살 수 없대요. 그럼 그 성경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제 새로운 생각을 현대 의학이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이 물고기나 이런 동물들을 냉동을 시켰다가 녹이면 어떻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냉동을 시키면 꽝꽝 얼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 확실히 죽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냉동 생물학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정말 놀랍다. 그래서 냉동 생물학이 점점 발달이 되면서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현대의학이 전적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부 못 합니다. 거부 못 하고. 왜냐하면, 죽은 동물도 냉동돼서 꽝꽝 얼어서 죽어 있는 동물들도 살아날 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의사들도, 그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선, 여러분, 이걸 한번 봅시다. 냉동생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자, 미국에 그 산에서 사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개구리. 자, 이 숲개구리에요. 얘들은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 있어요. I'm sure these frogs 그럼 봄 되면 살아나. 이것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냉동 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산에 가서 잡아왔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이걸 이제 냉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냉동칸에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여기 이제 냉동칸의 온도가 영하 8도입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 꽝꽝 얼었어요. 그렇죠? 꽝꽝. Probably 50-60% ice now. 네, 딱딱 And 소리.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은 멎었고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죽었어요.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래서 한번 녹여 봅시다.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딱딱하네. 자, 녹입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2시간 녹였어요. 이걸 고속 촬영했어. 자, 눈 보세요, 눈.
어, 눈 떴어요. 어이구. 눈 뜨고 살아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Hours, it makes a miraculous 스트레칭. And complete recovery. 그만큼 스트레칭 Immortality 중요해. might be ours 어.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이래서 과학자들, 이야, 죽어도 살아날 수가 뭐예요? 있구나.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어. 그랬더니, 이 냉동생물학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 냉동을, 꽝꽝 얼었던 동물들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한 3, 4개월 됐나요? 이어령 씨. 그렇죠?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하신 분이죠. 이어령 씨가 책을 썼습니다.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생명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생명이 자본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생명을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책을 썼는데 매 첫 장이 꽝꽝 얼었던 금붕어가 살아나는 글을 썼어요. 자기가 직접 봤다 이거죠. 이제 그분이 대하 그분이 그 6.25 때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부인도 같은 동급생이야. 그래서 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 단칸방 사골세 방에서 그때 겨울에 추웠습니다. 네. 그때 얼만큼 추웠게? 그때는 수세식 변소도 없었고 네. 뭐가 있었어요? 요강. 요강이 뭔지 알아요? 아마 요강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지만 얼마나 추웠길래 세상이 요강의 오줌도 뭐예요? 아침에 자고 나면 얼어있었어요. 그렇게 들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중에 너무 추워가지고 그 어항에 금붕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어항이 꽝꽝 얼고 금붕어가 딱 얼어서 죽었어. 그래서 그거를 묻어주려니까 어항을 깨야 되잖아. 그때는 어항도 그게 구하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녹으면 그 죽은 금붕어를 꺼내가지고 묻어주자. 이래서 이제 그런데 그날이 아주 따뜻해졌어. 그래서 이제 밤늦게 퇴근해서 돌아보니까 얼어 죽었던 금붕어가 뭐예요? 살아가지고 헤엄을 치고 있어. 그때 자기가 이 생명이란 게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봤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어령 씨는 1950년대 그걸 발견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알래스카에 초청을 받아 가서 알래스카에 가서 이 강의를 하는데 듣는 청중들 중에 어떤 아줌마가 맞다 맞아 그래요. 그래서 봤냐고 그랬더니 아, 그 알래스카가 연어가 큰 연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어들을 낚아 가지고 바로 냉동 그 칸에 넣어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또 냉동을 시켜 놨는데 그래 가지고 한 달 후에 그 연어를 녹여 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싱크 뒤에 이렇게 얹어 놨더니 한 3시간 4시간 후에 부엌에서 꾸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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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래요. 가보니까 연어가 살아가지고 응. 그리고 여기서도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요. 바로 저 자리에 앉았던 분인데 그래서 뭘 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낚시꾼이래. 이 붕어 낚시를 잘한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붕어를 20마리를 잡았죠, 2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냉동을 딱 시켜놨다가, 어느 여름날,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붕어 매운탕, 응?을 이제, 만들어서 대접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붕어는 꽝꽝 얼어있으니까, 큰 다라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녹이려고. 그래 놓고, 이제, 슈퍼에 뭐, 이것저것 사러 갔다가, 한 3시간, 4시간 후에 돌아보니까, 세상에, 그 붕어 20마리가 다, 뭐요? 살아가지고, 그 다라이 안에서, 살아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 20마리가 살아서 있는데, 도저히 붕어탕을, 매운탕 못 하겠더래. 뭔가 섬뜩하더래요.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뭐예요? 엄숙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뭐든지 일단 죽으면 살 수가 없다는 생각에 꽉 차 있었는데, 아, 죽어도 산다니까. 이거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냉동 생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점점 의학계에서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의사가 나타났냐고 하면, 여러분, 그 앰뷸런스가 어떤 응급 환자를 싣고 왔어. 와서 그래서 내려가서 빨리빨리 막 꾸닥닥 해서 했는데 내려보니까 죽었어 벌써. 그래도 이제 살려보려고 막 해서 그것도 실패해서 그래서 이제 그 병원 전문 의사가 사망 확인을 해서 한 겁니다. 이 환자는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었다. 그 사망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법적으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뭐 신분증 찾아내고 뭐 전화 핸드폰도 찾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가족을 찾아가지고 알려줬는데 가족이 한 2시간 후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병원에서는 딱 이제 뭐예요 흰 천을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죽은 사람 그래서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누가 똥 되는 거요? 의사가 똥 되는 거야. 의사가 창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로서는 분명히 뭐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 확인서에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누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의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똥된 의사들이 여러 명 있어. 근데 이제 냉동생물학이 나타났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란에서요, 놀라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이다 그러면 무조건 교수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37살 난 청년이 마약으로 걸려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어. 그래서 전문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했어요. 사망 확인하는 거 별로 뭐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간단하잖아요. 청진기 대고 심장 소리 들으면 나왔나? 소리 안 나. 그 다음에 혈압 재면 혈압 있어 없어? 혈압이 0이야. 숨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그러면 죽은 거지.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검사하냐면 동공. 동공을 이렇게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죽은 사람 동공은 이렇게 완전히 확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죽었냐 안 죽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밝은 뭐예요? 전등. 그래서 그걸 착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었으면 이 동공이 어떻게 돼? 오므러듭니다. 그럼 안 죽은 거예요. 그걸 누가 못해? 확인 못해. 그래서 의사가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사형 집행하고 죽은 지 24시간 후에 시신을 인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은 냉동고에다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왔는데 뭐 서류가 잘못됐어. 그래가지고 뭐 시청에도 가고 뭐 동사무소도 가고 뭐 이래가지고 서류를 다시 완벽하게 해가지고 돌아왔을 때는 벌써 하루 종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 제출하고 시신을 인도받아가지고 턱 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형수가. 이미 뭐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이미 사형 확인, 사망 확인서가 다 올라갔어. 살았어. 난리가 났습니다. 가족도 살아난 걸 뭐예요? 봤어. 그래서 이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보수파들은 그 놈의 마약쟁이는 뭐예요? 죽여야 돼. 우리 성스러운. 그래서 이란은 특히 자기 나라는 아주 성스러운 알라 신의 나라라고 막 그러죠. 그런 나라예요. 마약이 어떻게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수파들은 죽여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온건파들은 아니 죽였잖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지. 죽였다가 새로 살아났는데 그걸 어떻게 또 죽이냐. 이제 이란 법대로 하면, 형법대로 하면 뭐예요? 그런 게 없어. 죽였는데 살아났으면 또 죽이라는 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데모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때에서 죽이라는 파와 보수파와 죽이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마약 한 대가로 벌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형이란 벌 받았어. 그래서 이 온건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나서 마약한 적은 없다. 응? 말 되죠? 그리고 똑같은 응? 형부를 가지고 다시 벌줄 수도 없다. 그 말은 법대로 하면 그 말도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신의 뜻이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신의 뜻이 있을 것으로 믿고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데모가 끝났어요. 근데 그 사실이 온 세계에 퍼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에는 이 사실들을 잘 모르더라고. 온 세계에 퍼졌어요. 그 놀라운 그 소식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도 있고 하니까 현대의학에서도 자,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옛날에 똥댔던 의사들이 그러면 그렇지. 어? 죽어도 어떻게 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그 옛날에 그 환자를 사망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중에 다시 살아나. 이야, 이래가지고 어떤 의사가,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똥된 적이 있다. 근데 이제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똥된 의사들이 많아. 그래서 똥된 의사들 뭉쳐 모여. 해가지고 죽어도 살아난 경우가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300몇십 건이든가, 뭐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진단을 받아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는 죽은 물고기가, 또는 죽은 개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생명이 있다는 걸 증명하죠.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지. 전기가 핸드폰의 생명이지. 그러니까 핸드폰이,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핸드폰이? 죽어요. 죽은 핸드폰에다가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를 다시 넣어주면 어떻게? 살아나잖아. 같다, 이 말이에요. 개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 핸드폰이 완전히 죽었는데, 꺼졌는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켜져? 그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충전을, 뭐예요? 했다는 얘기지. 마누라가 충전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마누라한테 물어보니까 충전했대. 그거 똑 같은 원리예요. 사람이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어. 생명이.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전기가 아닌, 뭐, 무슨 기가? 생기가. 생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놀라운 책이라, 이 말이에요. 보시면,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뭐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흙으로 사람 만들면 그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만드는데 죽어있어. 왜? 생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이 과학적이야. 그러니까 생기, 생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뭐예요?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뭐 병에 걸렸던
심각한 병에 안 걸렸던 이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죽어요. 그렇죠. 죽는데. 그러면 인간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왜? 여기 기록해놨자. 하나님의 얼굴로 사람 몸을 만들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다. 예수님이 오셨다. 생기를 주니까 어떻게? 그 생기가 사랑 아니야.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대의학도 마침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그 미국 학자들이 뭐라 불렀냐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auto란 말은 자동. resuscitation 소생. phenomena 현상.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단어들이 돼가지고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주 쉬운 명칭으로. 미국 사람들은 성경을 그 조상 때부터 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상식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잘 알려진 청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청년.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어떻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자동 소생 현상, 뭐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자. 그래서 뭐라고 썼게? 명칭으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은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가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비즈니스냐?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병에 걸렸어.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자 말자 숨 딱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얽혀야 돼. 냉동시켜. 숨 넘어가는 순간에 빨리 냉동시켜야 됩니다. 왜 그래요? 빨리 냉동 안 시키면 썩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즉각적으로 냉동시키는 장치가, 특수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 컨테이너 같은 데 싣고 와서 그 환자 집 앞에 딱 대기합니다. 그래서 숨 넘어갔다 그러면 환자 몸을 후다닥 끄집어내가지고 냉동 장치에 내가 쫙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관하고 하는데 4억입니다, 4억. 그래서 어쩌려고?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의학이 발전돼가지고 치료법이 발견됨 알려지면 녹여서 병 고쳐보려고. 여러분, 다 생각 있습니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 사람을 녹였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날지 안 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치료법이 개발이 된다고 나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 얽혀져서 이제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사는 거지. 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생기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왜 살아나느냐고, 자, 이제 자동소생현상이 있다.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왜 살아날 수도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뭘까요? 모른다, 이거예요. 하여튼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을 물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시골 할머니?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자, 왜 놀랍냐면, 이 생기가 있어야, 즉 생명이 있어야, 죽은 사람일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도 나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생명이란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불안감이 없어져요. 제가 계속 매 강의 시간마다 안 빼먹고 계속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기예요. 근데 자꾸 생기를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또 뭐 먹으면 되냐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그래요. 생기를 기억하래. 응? 생명.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나.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병인들 못 고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 병 든 사람이나 병 안 든 사람이나 하여튼 죽는데, 그렇죠? 그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기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뉴 스타트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가 있어. 생명이 있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는 생명이 있다면 내가 뭐를 두려워하겠냐.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거하고 살아있는 것이 확실히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것들은 절대로 안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절대로 안 썩는데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썩기 시작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썩어요. 자, 그러면 썩는 건 왜 썩느냐? 썩는 이유가 뭐 한 서너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그 썩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 공기 중에 우리 주위 환경에 박테리아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흔해 빠진 박테리아가 부패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으면 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면역 물질이 생산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 있으면 그 살아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기 때문에 그 생기가 유전자를 켜져 가지고 부패 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로 살아 있는 사람들은 썩지를 않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딱 죽었다 하면 뭐예요?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지 마음대로 번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 살아 있는 것은 안 썩는다. 맞죠? 생명이 없으면 즉각적으로 썩는다. 딱 정리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계란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계란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물어봐야죠. 박사님, 그런데 계란이 죽어 있으면 병아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계란이, 생명이 없는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생명이 와야지. 그래서 죽은 거를 어떻게?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계란이 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왜 중요하냐? 계란만 봐도 썩어요.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 죽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도 뭐예요? 있다는 것은 병아리가 될 수 있게 하려면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현상도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죽은 것을 살리는 것과 같은 현상. 즉 여러분의 꺼진 핸드폰을 어떻게 다시 충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다 같다 이 말이에요. 와,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썩는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며칠 더 가요. 그렇죠? 냉장고에서도 결국은 썩지만 왜 냉장고에서는 더 잘 안 썩어요? 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들이 번식을 잘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썩는 계란도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안 썩을 수도 있지만은 이 썩는 계란을 엄마가 뭐예요? 엄마 달기, 암 달기 품으면 안 썩어요. 며칠 동안 안 썩죠? 21일 동안 안 썩. 그리고 21일이 지나면 삐약 하고 나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 여건이 필요해. 그래서 계란의 경우에는 뭐가 여건이에요? 온도야.
엄마 암탉이 안 품어도 돼요. 어떻게만 해도 돼. 온도만 유지해주면 돼. 예. 네. 그게 38도예요. 자, 여러분. 날씨가 더울수록 계란 더 빨리 썩습니다. 맞죠? 왜 더울수록 온도가 올라갈수록 계란이 더 빨리 썩어요? 네,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활발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25도에서도 계란 썩고, 28도에도 썩고, 30도에는 더 빨리 썩고, 32도에서는 또 더 빨리 썩고, 35도에서는 뭐 후닥닥 썩고, 예, 네, 37도에서는 눈 깜빡할 때 썩고, 38도가 된다. 안 썩어. 38도가 되면 생기가 촥 시원하죠. 하나님은 온도계가 필요 없어요. 38도가 됐나 안 됐나 탁 보게 돼. 아, 38도 됐구나. 그럼 즉각적으로 생기가 온다. 그 38도라는 온도를 하나님이 계란에게 생기를 보내는 기본 여건이라 그래, 기본 여건. 여러분의 유전자에게는 지금 생기가 필요해. 그렇죠? 생기만 들어오면 모든, 예, 망가진 유전자가 복구가 되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예,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되고, 생기만 들어오면 다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기를 하나님한테 뺏어올 수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다 상황을 보고 있다가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기다리고 계실까? 기본 여건이 갖춰졌냐. 하나님이 계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 38도가 됐구나. 그때 쫙 생기를 주신다. 그렇죠. 그런데 38도가 돼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썩는 계란은 뭐가 안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생기가 안 왔다는 것. 하나님 생기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안 줬을까? 38도인데. 예. 네. 생기 보내봐야 병아리가 안 될 계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것은 그 계란은 무슨 난이다? 무정난이다. 하나님 어떻게 알까? 무정난인가 유정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 보고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계란을 깨가지고 노른자에 있는 뭐예요? 씨눈 있죠? 그 씨눈을 떼내 가지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씨눈에 엄마 유전자가 있고 무정란은 엄마 유전자만 있어.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해 줘야 돼? 아빠가 아빠 유전자를 갖다 넣어야 돼. 교미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람들도 계란 깨서 현미경으로 검사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란 안 깨고도 뭐예요? 아하, 얘는 무정란이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안 보내니까 썩죠. 자, 38도. 가 되면 모든 계란은 다 썩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도를 유지해가지고 일주일, 열흘, 2주, 네, 3주 동안 안 썩게 하는 것이 뭐라? 생명이다. 그래서 안 썩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란을 병아리로
마음대로. 이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무엇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흙덩어리가 살아 움직이게 한다. 흙으로 사람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라야 여러분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전지 전능성을 가진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란에게는 필요한 기본 여건은 온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본 여건은 다 계란이라는 그 알 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참, 이 계란이 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여기 노른자 있잖아요. 여기 씨눈. 이게 하나의 세포예요. 여기 유전자가 다, 여기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보면, 이렇게 돼요. 요거 뭐예요? 공기야. 하나님이 계란 안에 공기까지 준비다 해놨어. 왜? 병아리가 되면 숨 쉬어야 되니까.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콩이 하나 있다. 여기 씨눈. 이 씨눈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씨눈은 세포라 그랬습니다. 세포 속에 있는 게 유전자지. 그래서, 이 계란 씨눈 안에는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이 콩에는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켜지면 뿌리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떡잎 만드는 유전자가 탁 생기를 받아서 켜지면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줄기 올리는 유전자 켜지면 줄기가 나가게 되고, 여기서 가지 치는 유전자가 있어. 자, 그래서 뿌리 유전자는 1번, 떡잎 유전자는 2번, 줄기 3번, 가지 4번. 이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잎사귀가 나와. 5번. 네. 여기서 꽃이 펴. 꽃은 6번 유전자. 꽃 피고 나면 뭐가 맺어요? 네, 열매가 맺어. 7번.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콩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네? 콩 죽어있어요? 참말로요? 왜 죽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썩으니까 그러면 돼. 콩 썩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콩 한 알이 콩 수백 수천 알이 되도록 콩나무가 되어야 돼. 그렇죠? 가지를 막 치고 꽃도 막 피고. 그래서 콩 한 알이 콩나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탁 이렇게 들어있대, 신원에.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생기가 와서 뿌리를 내게 하고, 떡잎하고 이렇게 다 만드는데, 기본 여건이 필요해. 자, 콩이, 콩나무가 되기 위한 기본 여건은 뭐예요? 네, 첫째, 심어야 돼. 흙을 파고. 왜 흙을 파고 있어? 계란은 흙 파고 안 심어도 안 돼. 네. 계란은 계란 속에 병아리 하나 될 만큼 탁
필요한 재료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콩 하나에는 콩나무가 돼서 콩이 수천 개가 열릴 재료는 없지요. 그 재료는 어디서 빨아 흡수해야 돼? 흙에서. 그래서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흙에 심겨줘야 돼. 심겨지니까 결국 그 재료를 빨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어야 돼. 그래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제 땅에 심어야 돼. 땅에 안 심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영양을 nutrition N이라고 부른다. N 이제 new start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콩은 땅에 심으니까 운동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할 필요는 없고 물이 필요해. 그렇죠? 물은 water.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화분에다가 콩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 못 보도록 벽장문을 열고 벽장 안에 넣어놓고 문 닫으면 콩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그렇죠? 생명 안 오면 썩어. 본래 죽어 있는 콩이니까. 그러니까 햇볕이라는 것도 중요한 기본 여건이야. 그렇죠? 햇볕. 야. 그런데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절제라는 게 뭐냐면 영양소나 물이나 햇볕이 다 어떻게 적당히 주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과식하지 마세요. 맛있다고 막 드립다 처먹으면 안 돼요. 과식하면 생기가 잘 안 와요, 진짜. 그래서 그 절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햇빛을 sun, s. 절제는 temperance, t.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해. 공기는 air. 콩에게는 요것만 하면 됩니다. 다섯 가지. 누스타. 콩은 뉴 스타트 안 해도 되고, 뭐만 하면 돼? 뉴 스타 하면 돼. 근데 콩을, 여러분, 이 땅에 안 심고, 즉, 이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하도록 땅에 안 심고, 그냥 물만 때려주면은, 뭐가 돼요, 콩이? 콩나물이 돼버려요. 콩나물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이런 가지 치는 유전자가 있어도 생명이 와서 안 켜준다 이거죠. 왜? 충분히 재료가 없으니까 콩나무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너는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콩나무가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콩나물까지만 되라.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기본 여건이 잘 갖추어졌는지 안 졌는지.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기본 여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생기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뺏어올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어. 하나님은 기본 여건만 내가 갖추면 어떻게 생기를 조건 없이 주시게 돼 있다니까. 네, 그렇죠? 네. 자, 동물. 자, 동물 해봅시다. 동물은 운동이 필요해요. 그 운동을 exercise. 물론 동물도 물이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철자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동물은 과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휴식. 네. 그래서 휴식을 rest. 그래서 동물은 new star를 해야 돼. 식물은 new star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동물을, 여러분, 운동을 안 시키고 동물원에 가둬놓으면요, 사자 같은 맹수들은 운동 안 시키고 놔놓으면요, 수컷이나 암컷이 둘 다 생식 기능이 다 뭐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수컷하고 암컷하고 한 방에 넣어놔도 수컷도 암컷도 아무 생각이 없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돼. 유전자가 안 켜져요. 왜? 운동이라는 기본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성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생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모든 기능이 젊어져요.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동물원에서 그 맹수들 그 비싸게 사오는 맹수들인데 그 새끼를 만들려면 동물원에서 교미 안 해요. 그 어떻게 해요? 시험관 애기 만든다고. 인공 임신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성애도 유전자가 있거든. 모성애 유전자. 그거 다 유전자 안 켜져. 그래서 모성애를 발휘 못 해. 그 새끼를 낳아도 젖 안 먹여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는 뭐예요? 그 맹수 새끼들을 꺼내가지고 우유 먹여서 키우자. 안 해요. 자,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예, 뉴스, 사람의 이거 다 필요해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그 다음에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동물에게는 필요 없는 거. 믿음이란 거예요. 신뢰. 예. 신뢰. 신뢰는 trust. 우리 인간은 알아야 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맞아! 하고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들어도 글쎄 저 박사님 저 강의 한 적이 진짜 맞을까? 그러면 뭐예요? 생기 못 받아. 아 맞아! 그렇다! 이렇게 될 때 유전자가 팍팍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는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질병을 자연 치유를 하는 에너지는 생기이지만 그 생기를 받을 수 있는 뭐를 구비해 줘야 된다?
기본 여건을 구비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운동도 하시고 심호흡도 배우시고 스트레칭도 하고 물도 부지런히 마시시고 네. 이래서 기본 여건을 다 지금 갖춰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 것은 무슨 기본 여건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 아, 강의를 들어보니까 맞아. 이론적으로 확실해.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의사로서 여러분을 치료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여러분은 기본 여건을 다 갖추시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생기를 그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유전자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